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실방전. 자, 사전 방송을 촬영 중이에요. 자, 지금은 해가 다 졌고요.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자, 여기 공주에 있는 공주. 예, 행복다역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끝에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양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셨던 것들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실생 아이들, 행복다육 실생 이런 아이들하고, 자,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요거, 자, 레종이에요. 레종. 야, 이게 이제는 8,000원까지도 나왔네요. 와, 요거 덜 굳어지기는 했는데 요게 지금 많이는 없어요. 딸랑 두 포트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일반 팬텀골드가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일반 팬텀골드예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반 팬텀골드하고 여기 있는 아이는 선별종자예요. 자, 선별종자에서 손톱 끝에가 이렇게 꼭지점을 찍어요. 요런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요렇게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시죠. 요거 요 아이 요 선별종자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 요렇게 레드쿠스 요 조그만 사이즈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쪽으로 오시면 또 요 아이, 요것도 레드쿠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와이드 레드쿠스. 그리고 뭐 오땡에서 나온 젤리, 연지 젤리. 자, 연지 비타입 용고. 요거는 이게 이제 5화에서 딱 나온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이. 자, 요렇게 다섯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다섯 포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요게 조금 더 큰 사이즈. 예, 같은 라인에 나왔는데 여기 조금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네요. 자, 요거는 행복 실생, 행복다육 실생이고요. 이름은 행복이로 지었습니다. 행복이로 지었고 가격은 2만원씩에 드릴 거예요. 2만원씩에 드리는 요거 딱 다섯 포트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이렇게 다섯 포트가 또 쭉 있죠. 요것도 요게 전부 다예요. 자,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얼굴 아닌 거는 다 폐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똑같은 아이, 얼굴로 나온 아이들 다섯 포트만 있어서 요것만 딱 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행운이. 자, 행운이.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 아이. 자, 여기 있는 요 아이들. 요게 뭐냐면 버팔로예요. 버팔로라는 아이인데 이게 그 라운다영맘님 쇼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난히 똥실똥실하게 뚱뚱하게 나와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아이, 요거는 조금, 예, 새엽 타입으로 나와서 그래도 요게 환엽이에요. 환엽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손톱 변이가 조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달총이가 요번에 판매할 아이들은 요런 환엽 타입. 자, 전부 다 환엽으로 돼 있거든요. 자, 요런 환엽 타입만, 예, 골라서 달총이가 판매를 할 거예요. 요거 보팔로고요. 자, 여기 있는 요거. 자, 봉황금. 자, 봉황금. 여기 이렇게 봉황금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시밀레 아시죠? 시밀레. 시밀레 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봉황금 마리아예요. 봉황금 마리아. 요게 모주 첫 번째 자고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쭉 있죠. 가격대는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자, 모주부터 해가지고 여기 자구까지 해가지고 띄워놓은 게 전부 다고 여기 또 자구를 달고 나와요. 요거 전부 다 요번에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블랙마디바나 그리고 델리아 오리지널 델리아 종자 그리고 해품다리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해품달. 자, 정식 이름표까지 해서 다 드려요. 요거. 요거 해서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요거 요번 기회에 한번.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해품달 이제 정식 이름표가 안 나와요.
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요거 골드빈센트 요거 처음 접하실 거예요. 골드빈센트. 그리고 요거는 행복다육 실생인데 불가사리라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 불가사리 이렇게 돼 있고, 뭐 원종배전이나 스텔라 금, 그리고 요게 불가사리 모주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복 실생 불가사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해품달 요런 거. 자, 플로라 군생이나, 그리고 요거는 우리 금언니님 원앙이에요. 금언니님 원앙. 자, 정식 이름표가 이렇게 떡하니 있어요. 요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자, 이렇게 이름표예요. 자, 요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정식 이름표를 드릴 거고. 자, 금언니 원앙 있고요. 오아시스 다육의 원앙. 자, 그리고 요거는 슈마트라입니다. 슈마트라. 자, 슈마트라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자,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요 정식 이름표를 같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금언니의 에버굿, 금언니 에버굿, 뭐 팬텀 골드 군생. 자, 요거는 진짜 새까맣게 물 잘 올려놨죠. 뭐 여러분들은 그냥 키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 요 아이 이렇게 보세요. 자, 두툼이라고 써있죠. 두툼이. 자, 아이고,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성가시네요. 자, 두툼이라는 아이예요. 두툼이. 자, 이렇게. 자, 두툼이라는 아이 정식 이름표까지 해서 같이 드릴 거예요. 요 아이 정식 이름표까지, 요게 이름표예요. 자, 요게 이름표니까, 이게 만드신 분 이름표니까 요거 같이 해서 다 드릴 거예요. 자, 두툼이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포트까지 있어요. 자, 최상품은 요거예요. 요건데, 어차피 요게 원래 두툼이 원 얼굴은 요렇게 스푼형으로 얼굴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세종 마리아 금. 자, 요것도 지금 몇 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품어 보세요. 자, 요거는 딱 네 포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건 어디서도 못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쪽으로 오면은 요거. 자, 선별종 핑크바손이에요. 자, 선별종 핑크바손 라인이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핑크바손이에요. 그리고 애플, 그리고 머큐리. 자, 1세대 머큐리 손톱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요거는 2세대 머큐리인데 요것도 거의 초창기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아이고, 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이게 오래된 아이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돌기 와인이에요. 자, 돌기 와인이 이렇게 되고, 블랙마디바 대품으로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드릴 거고. 자, 여기에 있는, 예, 행복 실생. 자, 그리고 황진이 봉황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황진이 봉황. 자, 황진이 봉황. 심청이가 아니고 황진입니다. 자,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있고요. 자, 요쪽에, 자, 슈퍼스타님의 아씨 변이 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곤지예요. 여러분들 사이즈는 20cm가 지금 넘을 것 같아요. 20cm가 넘고요. 자, 지금 자구도 달고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자, 환엽 곤지입니다. 곤지, 환엽 곤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좀 준비를 해 뒀고요. 자, 국민이도 봐가지고 그날 달총이가 조금 털어가지고, 자, 사전에 미리 방문을 해서 좀 팔만한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국민이도 이쁜 아이들을 조금, 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는 라운드 핑거. 자, 라운드 핑거 이렇게 살구빛으로 물 잘 올려놓은 아이랑 몇 가지 이렇게 추려가지고 달총이가 이쁜 아이들, 이쁜 국민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실히 여기 사장님이
금종자를 귀한 거를 많이 갖고 계셔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 요거 잘 봐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황금 마리아예요. 자, 지금 총 9포트 이게 전부 다예요. 전국에 이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가져가시든지 간에 예, 손해를 안 보실 거예요. 희소성으로만 따져도. 자, 그리고 달총이가 여기 와서 제일 탐나고 부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예, 요거 이 홍매화가 너무나 갖고 싶은데 사장님이 안 파세요. 이게 달총이 어머니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사장님이 절대 안 파십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인제 금이에요. 복륜금 25cm짜리 한몸. 이게 도대체 얼굴 두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은 행복다육에 오시면 이런 묵둥이들 자연군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연군생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이 중에서 뭐 그래도 좀 팔지는 않을까, 몇 개는 팔지 않을까. 그리고 로스코프 자연군생. 자, 이거는 꼬집기도 안 하고 제 자연군생으로 나온 거예요. 꼬집기를 많이 하면은 이거 얼굴 밑에 이렇게 자구를 좀 많이 달아요. 꼬집기를 하면은요. 현대 저렇게 돼 있고 에스메랄다 대품도 이렇게 있고요. 국민이는 정리 정말 깔끔하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판매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국민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 샬롯이 만원짜리 샬롯인데 요렇게나 빵실빵실하게 돼 있는 샬롯. 자, 그리고 벤바디스나 이런 아이들도 잘 묵혀놨죠. 이렇게 잘 묵혀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여기 이제 이거 다육이를 달구는 하우스가 바로 옆에 또 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애들을 달궈가지고 달구고 물을 들이고 예, 다져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요거 다육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옆에 이제 그 놀거리가 많아요. 뭐 글램핑장이니 뭐니 이제 계곡도 옆에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오며 가며, 자, 가족들은 거기다가 다 드시고 오셔가지고 다육이 구경하시면 돼요. 눈치 보이시면. 자, 이렇게 자, 목둥이들 국민이들도 즐비하게 많으니까. 자, 달총이가 실방하면서 자, 빠르게 진행을 해서 국민이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유, 제일 부러운 거는 여기 있는 자연군생 국민이들이에요. 쫙, 그리고 요 정도는 돼야 오렌지 백봉, 뭐 핑크 백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정말 이쁘죠. 아유, 이거를 다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홍매화는 다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사장님이 딱 두 개가 있으니까 예, 달총이가 어떻게 잘 협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묵둥이 아가들 즐비하게 많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쇼핑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돼 있어요. 자,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사장님 따님이 좀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리하니까 예, 오셔가지고 이쁜 아이들 하엽 정리도 다 돼가지고 깔끔하게 돼 있는 다육이들 예, 그런 거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방 때 찾아뵙겠습니다.